힘들었어? 뭐가 제일 힘들었어? 토하는 거. 아, 치료받으면 계속 토를 해야 되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케찹이입니다. 쿵님이 13살이죠? 네. 뇌종양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해서 추억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안녕. 어! 핫도그TV야. 핫도그TV야. 미니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러 갈게요. 자, 어디죠? A mini's house. 이렇게 진짜 한순간에 통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. 가봅시다. 오케이. Let's go. Let's go. 아니 그냥 미니 앞에서 낄 수 없잖아. 미니 안녕 어떡해. 안녕하세요 안녕. 너무 좋아. 여기 앉아 가운데. 마이크 처음 봐. 마이크 처음 봐? 이게 우리 쓰는 마이크야. 미니 이제 그 뭐야 11월 달에 병원 들어가? 무균실 감옥같이. 거기서 7일 동안 항암 치료 먼저 받고 그리고 피 뽑아놓은 게 있거든. 그래서 그걸로 자가이식하고 숙주 반응이라고 그래야 되나?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지 보고 만약에 면역력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일반 병실으로 내려가요. 야, 너 똑똑하다. 다 알고 있네. 그거 받으면 이제 완치될 수 있는 거야? 완치는 좀 오래 걸려. 진짜? 작년 10월에 네. 진단 받고. 네, 작년 10월? 예, 작년 얼마 10월에 안 됐구나. 한 6개월 치료하면서 네. 치료 결과가 좋아서 원래는 종결을 했었거든요. 네. 4월 말, 5월 초에. 근데 6월 말에 또 재발을 해서 지금 다시 치료하는 거예요. 토를 엄청 하고 토해서 막 속이 쓰릴 때까지 하고 식욕도 막 떨어지고 머리도 깨질 것 같고 그냥 기운이 없어. 치료 받는 건 괜찮았어? 치료 받는 힘들었어? 뭐가 제일 힘들었어? 토하는 거. 항암 하면은 속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. 지금은? 지금은 힘든 거. 없어. 힘든 거 없어 지금은? 토도 안 해서. 지금은 안 하고. 다행이다. 뭐 궁금한 거 없었니? 궁금한 거? 핫도그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컨텐츠가 뭐야? 뭘 각장. 많이 봐? 각장어빵. 각장어빵 좋아했구나. 각장어빵. 또? 핫도그 시트콤. 시트콤도 봐? 안 돼 그거. 너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거 보면. 안 돼. 파뿌리 봐 파뿌리. 수익 안 되잖아. 에서도 그거 24시 파뿌리 그거 돼갖고 나왔어요. 아 진짜? 목소리. 아 진짜?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막 댓글이 왜? 불아. 거짓말 친다고? 왜 그래? 왜 아니야. 괜히 그 바쁘게 얘기해가지고. 그 댓글 다 그래서 상처 받았어? 괜찮아. 그 족속대로 원래 그래. 그래도 사람들이 막 울어라고 해주는 댓글에 막 욕해 줬지. 그래갖고 좀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어. 어머니, 어머니가 우시면 어떡해요? 괜찮아. 그런 사람들은 너가 아픈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에요. 그렇지 마라. 너 기분 좋게 해주려고 왔는데 그러면 그래 이게 속상하다 야. 그러면 안 돼. 파풀이랑 통화 한번 시켜줄까? 좋았다. 그래요? 그 야 인맥 그 그래 여기서 인맥 쓰는 거야 원래 이럴 때. 통화 영상 통화라도 해 아니면. 왜 네, 강원님 바쁘세요?
일단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이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원님 기억나죠? 어떤 친구인지. 네, 그럼 그럼요, 그럼요. 또 메일로 되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줘가지고 저희도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. 진짜 지금까지도 충분히 너무 대단하고 앞으로 더 힘낼 수 있도록 파프리가 정말 진심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해요. 미니 맨 처음에 사연 당첨됐다고 전화 왔을 때 어땠어? 깜짝 놀랐지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.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대며 너. 오늘 이 오시기 전에도 오늘이 자기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. 진짜? 오늘 제일 행복한 날이야? 아유 고맙다. 우리가 뭐라고. 치료받고 그 핫도그 사무실 한번 놀러와. 그래 놀러와. 초대할게. 재현이, 현수언니, 무슨 비리 다 했으니까. 그 대신 완치해야 돼. 네. 알겠지? 치료 잘 받아야 돼. 네. 알았지?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. 친구들 되는 거야 친구들. 그러면 사장님이 다 사줄 거야. 엄마 카드만 가지고. 알았지? 그래 진짜 이 기분 몰라서 파이팅해. 우리 에너지 주러 왔어. 진짜로 미니한테 큰 에너지가 될 것 같아 정말. 어머니가 자꾸 우시면 안 되거든요. 미니가 더 단단한 것 같아.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. 에이, 아닌가. 저희 큰 힘이 될 것 같아요, 미니한테. 네. 앞으로 치료하면서도. 그러면 좋겠다. 진짜. 네. 항암치료 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각자 오빠가 보면서 웃으면서 견뎠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영상에 몰입하면서 약간 힘든 걸 잊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들어서 오빠들이 진짜 힘을 많이 받았어.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. 고맙다. 우리도 힘이 돼, 진짜. 어때요? 처음에 미니 사연 읽으셨을 때 어떠셨어요? 오기 전에도 사실 한 번 더 보고 왔어요, 사연도. 봤는데 뭔가 막 저 힘들어요 막 이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, 보면. 사연 보면 저 힘들어요, 뭐 저 뭐 너무 많이 아파요 이런 말이 없어서 더 뭔가 오이 또 오시네. 이리 오시고 저리 오시고 저리 오시고. 너가 지금 아픈 게 지금은 물론 너무 힘들지만 하나의 해프닝? 아 그때는 아팠지, 그때는 뭐 좀 힘들었었지 이렇게 애들이랑 그래. 웃으면서 친구들한테 썰 풀면서 물론 막 와닿진 않겠지만 너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병원에서 그래도 있으면서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.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할 거야. 그게 진짜 맞는 거야. 나중에 이제 훌륭한 웹툰 작가 되면 될 것 같아. 그때 너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써줘.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딛고 이겨냈다. 그때 우리 이걸... 출연시켜줘. 아, 좀 땀내렸어. 그 진짜 한번 꼭 세척하고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제가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입지는 말고 그냥 보관만 해. 그래 보관만 해. 빨아서 입어야 돼. 그대로 보면 명령이 떨어진다. 조금 빨아야 돼. 노롱! 아니야. 그만하세요. 좋아하세요. 미니 멀쩡한데 왜 자꾸 어머니가 없어. 미니야 또 보자 다음에. 좋은 체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귀여워. 미니야, 안녕. 이게 맞아, 근데. 너가 그림 그린 거? 그냥 보자. 그 위에다가 해달라고, 사인을? 응. 그냥 봐도, 우와, 뭐야. 그림 진짜 잘 그린다. 너가 직접 다 그린 거야? 뒤에 그림도 있어서. 너 웹툰 해도 되겠다. 아, 이거 봐. 근데 네임펜을 가져가. 재능이 있네. 와 진짜 잘 그렸다. 야 감사합니다. 진짜 그림. 봐도 되죠? 네. 이렇게 직접 뭐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고요. 그냥. 그래 이거 편집해서 미니가 그냥 그린 걸로 갔어. 미니야. 미야. 이게... 너 당장 이거. 언니도 그림 잘 그리네. 언니 또 잘 그리네.